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데미안 코어와 수호 코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음악은 없애야 되는데. 됐다. 아, 요거 틀어놓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인석을 검색하고요. 싹다 구매를 합니다. 몇개 샀습니까? 101개를 샀군요. 몇개 샀습니까? 29개? 이제 20개 남은 건가? 20개 사줍니다. 대강 뭐240 정도? 한250 대강 그렇게 계산을 해보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팔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판매한 거 있죠? 최근에 2억 8천에 팔았습니다. 또 있을 텐데. 무기 없나? 2억 8, 2억 4, 2억 9,700. 이런 식으로 뽑아서 팔면 되는데. 추업이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 말고. 이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벤지 가즈. 엡솔랩스. 뭐 있죠? 헬버드. 야, 헬버드 가격도 장난 아니네. 야, 3억 1,600.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소한 이득 챙기는 거죠. 보통 300막 이렇게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코인을 교환해주고요. 우리가 본 물품이 뭐였습니까? 헬버드 리벤지 가즈. 경매장을 갑니다. 추업이 나왔다? 그럼 개이득인 거죠. 샥샥.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 가격을 올려줍니다. 엡솔랩스 헬버드. 양심적으로 팔 것인가? 노양심으로 3억 1000에 올려놓을 것인건데. 양심적이게 3억 2000. 아이고, 너 역시 3억 1000만 하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지타산이 맞나 보기 위해서는 보급형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300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300이면은 40개씩 필요하니까 330 정도로 계산하면 한두 개밖에 못 만들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30 곱하기 40. 1억 3200 구매합니다. 대강 뭐다 합치면은 조금 싸게 산 느낌이 있긴 한데. 자, 맨 위에 거는 잠시 내비두고요. 조금 싸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뭐쌀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가격이 맞아야 만드는 거니까요. 또 모두 막길 눌립니다. 자, 에너지 코어 몇 개입니까 지금? 한두개 정도 만들면 될것 같은데. 40, 33개 필요하네. 5개 4
하나. 아이고. 어, 어. 메이플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판매 물품을 봐야 되는데. 제가 또 최근에 판 게 있겠죠? 오늘 많이 팔아먹었거든. 시프슈즈. 시프슈즈, 시프글러브. 시프슈즈, 시프글러브. 시프슈즈. 파, 산 거 있나? 아직 있는 게? 어, 없죠. 시프슈즈, 시프글러브. 이런 6천만 받아도, 아, 꿀이네. 오케이. 두 개로 갑니다. 추업 나오면은 게이드 아니면 말고. 아니어도 대강 판다는 느낌으로 좋죠. 교환해주고요. 뭘 봤습니까? 시프 슈즈, 시프 글러브, 글러브 슈즈. 추업이 나왔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아, 아 덕도 없네요. 시프 슈즈 1억 6,500. 시프 글러브 1억 6,300. 어, 이런 식으로 코어 같은 거 처리해주면 좋고요. 하, 워낙 많아가지고 낙인석은 거의 처리했고 에너지 코어가 너무 많아요. 낙인석은 이제 다 처리한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코어 및 해가지고 팔면은 보통 한 300에 판다고 치면은, 어, 이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어, 320 정도? 곱하기 40. 아니, 1억 2800이니까. 개당 4개 필요하니까. 2개 필요하구나. 개당 뭐 1500 정도? 그 정도에 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무기 같은 경우는 한 240 정도, 250 정도에 샀으니까. 하나에 한 1000만원 정도 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